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눅스 명령어 중 파일 명령어에 대해 설명할 2019-2117 박지호입니다. 본 동영상은 리눅스 파일 명령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알고 여러 옵션을 포함하여 파일 명령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일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리눅스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깃배시, 커멘트, 우분투와 같은 툴이 있으면 됩니다. 명령어는 파일의 종류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어떠한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이 그림 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인지, 압축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등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파일의 확장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파일의 헤더를 읽어 파일 종류를 표시해 줍니다. 즉, 리눅스에서 확장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jpg라는 이름의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통해 확장자는 .jpg, 즉 사진 파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1111이라는 텍스트가 적혀져 있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파일 명령어를 이용하여 파일 종류를 살펴보면 .jpg라서 이미지 파일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닌 ASCII 텍스트 파일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 보면 JPEG 이미지 데이터라는 파일 종류가 나오고 이미지의 상세 정보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 명령어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매직 파일이라는 파일을 접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파일 명령어의 동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매직 파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 share file directory 혹은 user share misc directory에 들어가면 매직 파일과 매직.mgc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닉스에서 파일은 1년의 바이트이지만 일부 파일은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내부를 뜯어보았을 때 처음 4바이트가 177ELF이면 ELF 파일인 것이고 6에서 9까지의 바이트가 JFIF이면 사진 파일인 것임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일 종류들은 데이터 테이블에 의해 대조되어 결과적으로 파일 종류를 분류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이 매직 파일에 있는 것입니다. 매직 파일에는 매직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일의 종류를 식별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특수값입니다. 파일 명령에는 이러한 번호와 해당 번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파일 시작 부분에는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보여주는 매직 바이트가 있고 매직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파일 종류를 분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셔뱅을 생각해 봅시다. 셔뱅, 빈, 배쉬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면 그 스크립트는 배쉬 명령으로 간주하여 컴파일됩니다. 이러한 셔뱅도 매직 바이트와 동작 과정이 비슷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한 유저, 쉐어, 파일에 있는 매직 파일을 이용하여 파일 종류를 결정하지만 파일 명령어를 이용하여 나만의 매직 파일을 커스텀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옵션을 설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명령어의 동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명령어는 파일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 다음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파일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여기서 종류가 판별되지 않으면 매직 테스트를 진행하며 매직 테스트에서 종류가 판별되지 않으면 해당 파일을 단순 텍스트 파일로 규정하고 이후 랭귀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처음으로 파일 종류를 판별하기를 성공한 테스트의 결과물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파일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empty 파일과 special 파일을 분류합니다. special 파일에는
FIFO와 같은 네임드 파이프, 소켓, 심볼릭 링크 등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스탯 시스템 콜의 리턴 값을 이용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분류할 수 있는 스페셜 파일은 sys/stat.h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며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매칭되는 파일 유형이 stat 헤더에 존재하면 유효한 파일 종류로 반환되는 것입니다. stat은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파일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ID, 파일의 시리얼 넘버, 파일의 모드 등등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의 시리얼 넘버와 디바이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파일을 유니클리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명령어에서는 모드 T 스트럭처인 ST 모드를 주로 조감합니다. ST 모드는 파일의 종류와 파일에 대한 어세스 권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파일 종류를 체크하는 POSIX 매크로라고도 불립니다. ST 모드에는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캐릭터 디바이스인지, FIFO인지 등등 스페셜 파일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 명령어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행되는 테스트는 매직 테스트입니다. 매직 테스트는 파일의 데이터가 특정 포맷에 들어맞는지 체크하는 테스트입니다. C 파일을 컴파일하면 나오는 A.out 파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out 포맷은 ELF.h, A.out.h, 그리고 execute.h 헤더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의 초입부에는 매직 넘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매직 넘버를 매직 파일의 정보들과 대조하여 보면 이 파일이 ELF 파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일의 초입부에 고정된 오프셋이 있으며 이러한 오프셋이 다양한 파일 종류를 식별하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식별 데이터베이스인 매직 파일은 앞에서 설명했듯 유저, 로컬, 쉐어, 미스크 디렉토리에 있는데요. 매직.mgc는 컴파일된 매직 파일이고 이러한 컴파일된 매직 파일이 없을 경우 매직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일이 매직 테스트에서 분류되지 않을 경우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간주되어 조사되게 됩니다. ASCII, ISO, UTF 등등의 코드들은 바이트 순서와 범위가 각기 달라 이러한 구성들을 통해 캐릭터 셋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ASCII, ISO, UTF-8, 확장 ASCII 파일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분류가 되고 UTF-16이나 FCDIC 파일인 경우에는 캐릭터 데이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캐릭터 데이터는 읽기 전에 추가적인 translation, 즉 번역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파일 명령어는 텍스트 타입의 다른 특성들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파일이 embedded escape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도 식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타입 파일의 캐릭터 셋을 분류한 이후에는 어떤 언어로 쓰여진 파일인지 또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파일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은 다른 리눅스 커맨드와 같습니다.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옵션을 주고 싶은 경우 옵션들을 적어준 후 조사하고 싶은 파일을 치면 됩니다. 만약 특정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타입을 한꺼번에 알고 싶다면 글로브 스타를 이용하여 파일 글로브 스타를 작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파일명과 파일 타입, 각 타입별 추가적 내용들이 출력됩니다. 만약 파일이 없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cannot open이 타입 필드에 출력되게 됩니다. 또한 파일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문자열 데이터가 타입 필드에 출력됩니다. 즉, 파일이 없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 파일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파일 명령어는 정상 종료되고 에러 메시지가 타입 필드에 적혀지는 것입니다. 출력 결과에는 ASCII인지 등의 텍스트 관련 정보, 유닉스 커널에서 이해 가능하여 컴파일 할수 있는지 정보를 포함하는 익스큐터블 정보, 그리고 바이너리인지, 논 프린터블인지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 중 하나는 포함됩니다. 단, 타르 파일이나 코어 파일은 이러한 출력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적인 파일 타입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종류의 파일의 파일 명령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파일.c는 C 소스 파일임이 파일 타입으로 나오고 ASCII 텍스트로 이루어졌다는 텍스트 정보가 출력되었습니다. 그 다음 SH파일.sh는 쉘 스크립트라고 파일 종류가 분류되었으며 ASCII 텍스트라는 텍스트 정보와 executable, 즉 실행 가능하다는 executable 정보가 포함되어 출력되었습니다. A.out 파일은 ELF 파일로 파일 종류가 분류되었으며 여러 링크 정보가 출력되고 NASTRIPT라는 실행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버깅을 할때 필요한 여분의 정보들이 실행 파일에 들어가 있을 경우 NASTRIPT라고 표기가 되고 이러한 정보 없이 실행 파일에서 실행할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제거된 상태이면 스트립드라고 표기가 되게 됩니다. index.html을 파일 명령어로 조사해보면 HTML 다큐멘트라고 파일 종류가 출력되고 UTF-8 유니코드 테스트라고 텍스트 정보를 비롯한 캐릭터 셋의 정보도 추가적으로 출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르 파일을 조사해볼 경우 퍼시스 타르 아카이브라고 출력되었으며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 텍스트, 데이터, 익스큐터블의 추가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 예외적인 파일 종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 명령어의 옵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 옵션을 주면 현재 파일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폴트 매직 파일의 경로를 알수 있습니다. B 옵션은 브리프의 간략화 옵션으로 파일명은 출력하지 않고 파일 정보만 출력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index.html을 B 옵션을 주어 조사를 해보면 index.html 콜론은 나오지 않고 파일 종류만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I 옵션은 MIME 타입으로 파일의 형식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MIME 타입이란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의 약자로 파일 변화를 위한 포맷입니다. 이러한 MIME 타입은 Type slash Subtype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Text slash Plain, Text slash HTML, Image slash JPEG, Audio slash MPEG 등등의 포맷으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index.html은 기본 형식으로는 HTML 도큐멘트로 출력되지만 I 옵션을 주어 MIME 타입으로 출력하면 텍스트 슬래시 HTML 그리고 캐릭터 셋은 UTF-8으로 명시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F 옵션을 주고 그 이후에 파일 이름들이 적혀 있는 텍스트 파일을 입력해주면 그 파일을 한 줄씩 읽으면서 각각 파일의 종류를 체크하여 출력해줍니다. 파일 리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하였을 때 파일, 파일 리스트를 하면 그냥 ASCII 텍스트 파일이라고 나오겠지만 파일, F 파일 리스트를 주면 C 파일.c 파일은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index.html 파일은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출력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컴파일 옵션, 즉 라지 C 옵션을 줄 경우 매직 파일을 컴파일하여 매직.mgc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직 파일 옵션, 즉 M 옵션 뒤에 매직 파일의 리스트나 매직 파일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리스트를 작성하면 파일 종류를 파악할 때 사용할 매직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접 매직 파일을 작성하고 이 매직 파일을 기반으로
파일 종류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정된 매직 파일이 컴파일되어 .mgc 파일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 파일을 참조합니다. 컴파일 옵션과 매직 파일 옵션을 사용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를 통해 현재 파이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위해 mymagic이라는 매직 파일 포맷으로 작성한 사용자 정의 매직 파일도 하나 두었습니다. C 옵션을 주어 파일 C를 사용하면 매직 파일이 컴파일 됩니다. M 옵션을 주지 않고 컴파일을 하면 항상 디폴트 매직 파일이 컴파일 됩니다. 이후 ls로 파일 목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magic.mgc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파일을 통해 매직 테스트를 할 때는 이 magic.mgc 파일이 사용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mymagic이라는 커스텀 매직 파일을 컴파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M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파일 C, M, mymagic을 커맨드에 치면 됩니다. 매직 파일을 컴파일하기 위해 C 옵션을 주는 것이고, 이때 컴파일되는 매직 파일은 mymagic이므로 M 옵션으로 mymagic 파일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ls로 파일 리스트를 보면 이 mymagic 파일이 컴파일되어 mymagic.mgc 파일이 나옵니다. 커스텀 매직 파일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 매직 파일로 파일 종류를 구분한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직 파일을 작성하는 구체적 방법은 매직 매뉴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mymagic 파일에는 오프셋을 11로 주고 11을 가지고 있다면 File Containing 11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mime 타입으로는 text/x11이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초입부에 11이 포함되어 있다면 mymagic에서 설정된 파일 종류로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setMagic 파일을 이용하여 파일 종류를 구분한 결과는 현재 화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M 옵션을 통해 mymagic 파일로 파일 종류를 분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와 같이 초입부에 11이 포함된 텍스트는 타입 필드에 지정한 파일 컨테이닝 11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시스템 파일 테스트를 통해 파일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스페셜 파일이나 MT 파일인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FIFO 테스트는 FIFO로, 제로는 MT 파일로 그대로 출력되었습니다. 반면, 매직 테스트를 거쳐서 테스트해야 되는 파일 종류인 경우에는 오프셋 11이 포함된 경우 지정한 파일 컨테이닝 11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었고, 11이 포함되지 않으면 파일 타입이 단순 데이터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mall C 옵션은 매직 파일의 형식 오류를 검사하는 옵션입니다. 주로 새로운 매직 파일을 생성한 이후 M 옵션과 같이 사용하여 새로운 매직 파일의 형식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Z 옵션은 압축 파일 내부의 파일 종류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Large L 옵션은 심볼릭 링크 파일을 추적하여 원본 파일 정보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소프트 링크는 FIFO 테스트라는 네임드 파이프 파일을 링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링크라는 심볼릭 파일을 그냥 파일을 이용하여 종류를 살펴보면 심볼릭 링크 투 FIFO 테스트라고 출력이 되지만, Large L 옵션을 주면 심볼릭 링크가 가리키는 FIFO 타입의 파일 종류인 FIFO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러가 난 경우 정상 종료되지 않고 에러 메시지로 출력하도록 하는 라지 E 옵션, 파일 명령어 동작 시 특정 테스트는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스몰 E 옵션, 출력 형식에서 파일 이름 콜론, 파일 타입 사이에 콜론 대신 다른 세퍼레이터로 출력되게 하는 라지 F 옵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